이름을 부르고 흔들어 봐도 전혀 반응이 없어서 이게 잠드신 상황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의료진이 상태를 파악한 후에 이건 의식불명 상태다, 구급차 불러야 된다, 그래서 구급차로 병원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의식은 회복을 했는데, 뭐, 예. 이제 눈을 뜨고, 뭐, 이렇게 알아보는 정도, 이런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회복은 돼 있는 상태고, 눈을 뜨고, 뭐,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는 정도, 이 정도의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그래도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지 않았나, 이렇게 희망을 하면서, 저희가 혈압, 맥박수, 그리고 심장, 이런 기초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아주 정상은 아니지만, 근사치까지 회복을 조금 이렇게 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신장, 즉 콩팥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전해질 상태가 좀 불균형이 되면은 이게 장기화됐을 때 뇌의 부종 같은 것이 올 수 있는데, 전해질 상태가 경계선에, 검사 결과가 경계선에 있어서 넘진 않아갖고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었습니다만은 뇌 부종 상태 이런 것들은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천만 다행으로 의식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정말 이 정권은 참 비정한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당의 당대표께서 오랜 시간 그 추위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이 정권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정말 비정한 정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외쳐야지 반응이라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